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에 출연했던 여배우 A. 이제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와서 저를 잡고 문 나가서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계속 자고 가라고 같이 자자고 셋이 자자고 그건 성관계죠.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너무나 끔찍했고 간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A는 김 감독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고소했던 그분의 모든 혐의들이 대부분 뭐 그 연기주도 차원의 그 따기 외에는 다 여섯 개 항이 무혐의가 났거든요. 검찰은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강제 추행 치상 등 다른 혐의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무고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소장에 첨부된 그리고 자료들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벽하게 허위도 아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그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무고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김기덕 감독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소식에 멍한 상태로 누워만 지냈다는 여배우 A. 말할 힘도 없어. 상담하고 제가 3월에 피디스터 방영하고 나서 조금 제가 치유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약을 좀 이제 호흡이 좀 심할 때만 먹는 정도로 제가 좀 지냈는데 이제는 그 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건 기본이고 지금 당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아 정말 인터뷰 이번에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 이것 자체도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땀으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된 거고 역고소하는 방법이 다 그런 거잖아요. 미투 열풍이 사그라들자 시작된 반격.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등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해자로 지목됐던 이들 상당수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심지어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도 말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해 당사자가 굉장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몇 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있는 용기를 다 끌어내서 말했단 말이에요. 원래 남아있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서워할 수 있고요. 그걸 노려요. 일단 피해자들이 겁먹고 수사 협조를 안 하고 하면 그래서 아 제가 사실은 좀 기억이 잘못됐나 봐요. 잘못 말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요. 지난 3월 PD수첩 방송 직후 김기덕, 조재현 씨에 대해 내사 및 사실 확인 중이라던 경찰. 많은 시청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피해 내용이 다 공소시효 이미 지난 사안들이었었고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뭐 조재현 씨나 김기덕 씨를 불러서 저희가 소환해서 조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수사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근거와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절차를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혐의 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뭐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H 사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재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H. 네, 저 말고 두 명 더 같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일반인도 있었나요? 한 분은 일반인이고 한 분은 전직 배우셨고요. 그들 중 일반인이 남겼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반인 여성은 자신이 당한 성폭력이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그분이 잠적됐어요. 뭐 건너서 다시 들어본 결과 무서워서 다 차단하고 집에만 숨어있다고. 그분은 굉장히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사라진 피해자. 그녀가 돌아온다면 우리 사회는 지켜낼 수 있을까? 미투. H의 용기가 새로운 물결이 되길 바랍니다. 저랑 연락이 됐었던 다른 피해자도 최근까지 피해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더 용기 내었던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공소시효 안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 더 용기 내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